아이 전복을 따야 되는데 씨. 낙도에서 볼 수 없는 전복과. 아 그렇죠 그렇죠 전복. 명불 명불 있잖아 위에. 네. 전복은 아직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. 전복. 저 사실 메인은 전복인데 이 물 빠진 쪽을 잘 보면 돼. 네. 이 물이 빠졌는데 가둬져 갖고 못 도망간 애들이 있더라고요. 자 범인은 전복입니다. 강호순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범죄 심리 분석관 권일용 프로파일러란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 때문이었습니다. 오. 그렇죠, 그렇죠. 이끌어내. 전복 끌어내야 돼요. 이 물 빠진 쪽을 잘 보면 돼. 어 여기 막 어 여기도 스팟 같은데요. 자. 에 전복 전복 전복. 어 전복 전복 찾아냈어요. 찾았나 보다. 야 전복 파일러. 미끄러 조심해 조심해. 자 우리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찾아냅니다. 오 아, 있어요 그치, 있어요. 그렇지. 어 뛰어야지. 야 그거 어떻게 찾아냈어? 야야 와 진짜 전복이 있네. 그쵸. 역시 프로파일러 대단하십니다. 와 전복에 야 전복 가랑키를 알아버렸네. 어휴 전복이 어디로 숨어다닐지. 야 이건 안 떨어져. 꽃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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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갱이. 야 이놈은 체포하기가 상당히 어렵네 이거. 자 현장에서 바로 아 바로 체포. 누구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전복 뽑아내고 있습니다. 일망타진. 예 일망타진. 든든하네요. 우리 권 교수님 있어서 든든합니다. 야, 물이 이 정도 빠졌으면 전복 무조건 그냥 널려 있죠, 그냥. 섬 주인들 두 명은 위에 서 있고 일만 하고 있는. 와, 와, 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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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와. 와, 이게 대박이다. 야, 역시 수사 기법이 이게 최첨단이다 보니까 이게 자연이 주는 거는 변한